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13 공수특전여단.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강렬한 구호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바빠 보이시는데요. 무더위와 싸우는 특전 장병들을 위해서 수박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어라? 이건 무슨 복장입니까? 우리 장병들이랑 함께 뛸 수 있는 최적의 복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서둘러 채비를 하고 장병들을 만나러 출발! 전북 고창에 위치한 해상훈련장. 힘찬 목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해상훈련 전 기초체력 운동을 하는데요. 때마침 목사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장병들이 모두 모인 것 같은데요. 오늘 해상훈련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 순간 기도하고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파도를 타고 멋지게 목사님께서 온 마음 다해 특전사 장병들의 안전을 바라며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해상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보트를 이용한 해안 전술 기동훈련. 거친 파도를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는데요. 전우들과 한몸이 되어 있는 힘껏 노를 젓습니다. 망망대해 앞에 두려울 법도 한데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특전사들 정말 대단합니다. 원래 야간에 진행되는 오자선 분리부터 해안선 접안까지 하는 훈련인데 숙달 훈련으로 모터보트 이용해서 오다가 이제 페달링으로 기도 노출이 안 되게 해안으로 접안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어서 수영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해상 침투 작전 시 수영으로 해안에 침투해야 하는 특전사에게는 그 누구보다 강한 체력과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영법 훈련이 필요한데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특전사의 구호가 저절로 실감나는 모습입니다. 조류가 좀 있어서 인원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제한상은 있는데 열심히 한 만큼 잘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장병들. 공기통을 메고 바닷속 상황을 점검하며 치밀하게 침투를 계획합니다. 현재 바다 밑 상태는 시야는 약 20cm 정도로 시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위치를 알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어택보드를 사용해서 방위각을 재서 그 각도로 일정하게 침투를 하게 되면 접안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수작전을 능수능란하게 완수한 특전사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보트를 옮깁니다.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이제 수박 먹을까요? 예! 제가 간단하게 기도할게요. 예! 하나님, 여기 있는 장병들 맛있게 먹게 하시고 건강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 날겨주세요! 갈증이 심했을 장병들에겐 탁월한 위문품입니다. 우리 장병들 맛있게 먹는데요. 힘들었는데 이 거친 파도와 싸워서 이긴 후에 먹는 수박이 엄청 맛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 중에 이렇게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쉬는 시간도 가져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전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가가는 것이 목사님의 사역 전략입니다.